이번엔 손씻기 필수품 비누를 만들어 볼 차례. 비누 베이스, 글리세린, 에탄올만 있으면 비누 만들기 오케이. 먼저 비누 베이스를 작게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녹여줄게요. 자른 비누 베이스는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상태를 확인해가며 돌려줍니다. 비누 베이스가 완전히 녹아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녹여주세요. 바로 그때 컵에 수상한 재료를 넣고 젓기 시작하는 전문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청대가루에 글리세린을 섞은 거예요. 청대가 뭐예요? 청대는 쪽이라는 식물인데요. 살균과 항균 효과가 있어서 비누에 넣어주시면 살균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파란색의 비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녹인 비누 베이스를 사용할 만큼만 덜어주세요. 비누 베이스가 담긴 용기에 글리세린과 청대 분말을 섞은 액체를 넣어줍니다. 그러자 어머, 예쁜 푸른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 또 다른 재료, 티트리 오일을 넣어주시면 살균이나 항균 효과도 높여질 수 있고요, 좋은 향까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향까지 더한 액체 상태의 비누를 실리콘 몰드에 부어준 뒤 그 위에 또 뭔가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을 뿌리면 비누 표면에 있는 기포들을 잡을 수가 있어서 비누가 매끄럽게 나와요. 예쁜 모양을 위한 에탄올까지 뿌린 뒤 1시간 정도 보관. 이후 실리콘 몰드를 제거해주면 예쁜 나만의 천연 비누 완성. 비누 만들기 어렵지 않죠? 비누도 만들었겠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도 알아봅니다. 올바른 손 씻는 방법은 총 6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비누를 묻힌 손바닥을 서로 문질러줍니다.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껴 문질러줍니다.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지릅니다. 마지막 6단계는 손톱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비누로 손을 씻을 때에는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송이 약 15초라고 하니 두 번 정도 부르면 딱 30초에 맞출 수 있겠죠?